convicted of crimes. I have a problem with publishing the photographs of people that have been accused of crimes. And 그 유죄 판결을 당했다면 이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죠? 판결이 나면 공개해도 된다.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옥 보냈어요. 나온 후,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는 두 번이나 지금 편지 받았어요. 주변 어떤 사람 이사 왔어요. 그래서 얼굴, 주소까지 다 나와요. 이거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타이틀 사실 그 Double Jeopardy 그 의미는 이중 처벌 안 된다? 예, 두 번 똑같은 범죄 위에서 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미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온 후 그 일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법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이름하고 어디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쉽게 얼굴 사진까지 주소까지 찾을 수 있으면 사실 이 사람 끝도 없이 계속 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정말 계속 들으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피해자하고 우리 범죄자 누가 더 중요한지. 그거는 없어요. 둘 다는 사람이니까. 어느 사람 더 중요한지. 먼저는 피해자는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독일 법으로 둘 다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 더 중요하다고 휴화법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흉화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냥 경범죄 얘기하는 거 아니고 흉화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경범죄는 우리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데 정말 그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는 그 감옥에서 나온 후 그 사람 주소, 얼굴, 뭐 뭘 하는지 직업 다 알려주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에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34명 이름 다 찾아보고 리스트 하나 만들었어요. 나갔어요. 두 명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 예,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인권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Also say, I mean, you know, it also does depend a lot on the crime in the U.S. to a certain degree. I mean, the sex offender registry list, which can get very detailed. Things like addresses and everything. I mean, you can go online and find a map of, you know, where registered sex offenders live right near you kind of thing. And there are NGOs involved in that, too, that track sex offender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where they're going to live. Things that might seem to violate some of their privacy. But that also, in some cases, can avoid, for example, confusion with innocent people who might share the same name or similar characteristics. 그 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범죄자도 뭐 물론 인권이 있다고 그걸 봐야 되는데요. 또 그 범죄자의 가족이죠. 그런 2차 피해가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그 일본 그 일반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이제 조사해 갖고 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다가 사람의 아버지는 이름이 이거다. 일하는 회사는 여기다. 해갖고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요. 너 어떤 식으로 아들 키웠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있었던 아키하바라 무치마사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남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 어떤 사건의 가해자의 그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重大な事件を犯しまして亡くなられた方。 근데 뭐 또 직장 그만둬야 되고 뭐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잘못 잡아가지고 사람을 잘못 짚어가지고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한국에도 간 적도 있습니다.